이걸 중국으로 바꿔. 그죠?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면 돼? Second. 그죠? 두 번째로 랭크 돼. 근데 이게 뭐로 바뀌어줘야 돼? 그때는 이제. 이게 미국으로 바뀌고. 이게 뭐가 돼야 돼? 둘 중에 답이 뭐예요? Following이죠. 그죠? 순서가 얘가 되고, 그 다음 얘가 되기 때문에. 그지? 아, 그렇게. 그러니까 이걸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라, 이거를 기억한 뒤에. 그림을 보고 맞추는 거라고. 모의고사 실력으로. 자, 그러나 중국은 보여주었어요. 가장 큰 증가를. 아까 봤죠? 전기차 재고량에서 2014에서 16년까지. 그 다음 단어도 중요해요, 여러분. 자, surpass라는 단어 꼭 외웁시다. surpass. 요, pass는 지나가다죠? sir라는 단어는 sir, su 다 같은 뜻이에요. 뭔지 아나? 이 접두사는 beyond라는 뜻이에요. beyond. 초월하여 넘어서서 이런 뜻이에요. 지나쳐서 가버린 내린 얘기야. 뭐뭐를 능가하다. 뭐뭐보다 더 잘하다. 뛰어넘다는 뜻이에요. surpass. 그 접두사를 외우시면 되고. 자, 주어가 지금 중국. 중국이 지금 가장 큰 증가가 있었는데 뛰어넘으면서 누구를? 미국을. 맞죠? surpass. 그죠? 2016년에 뛰어넘었잖아. 제일 높았잖아. 그래서 능가되는 게 되면 안 돼요. 중국이 능가하는 거야. surpassing. 동의어를 알아야겠죠. surpass 동의어. 뭐가 있죠, 여러분? 뭐뭐를 뛰어넘다, 능가하다, 숫자로 넘어서다. 모릅니까? 이런 단어가 있어요. EX가 주로 들어가요. Excel. ING 뗄게. 원형으로 쓸게. 그 다음, exceed. 그리고 outnumber. 숫자로 넘어선 거야. 그 다음에 outperform. 뭐 이런 단어가. EX는 out이 들어가면 돼요. outperform. 다 ING로 바꿔 여기서 맞는 단어예요. outdo도 괜찮아, outdo. 다 같은 뜻이에요. 뭐뭐보다 더 잘하다. 뭐뭐를 뛰어넘다. 아니면 이것도 괜찮죠? overwhelm. 그죠? overwhelm. 괜찮죠? overwhelm. 뭐뭐를 압도하다. 다 되는 단어예요. 자, 그 다음. 뒤에는 연도가 두개 나왔네. 반대로 어몽이 안 되겠네. 2014년과 16년 사이에 일본에서의 전기차 증가, 이 병신이었죠, 그죠? 일본 아까 조금밖에 안 늘어났어. 전기차 재고량 증가는 was less than이 맞지, 그지? 노르웨이의 the increase 받아요. 그 마찬가지로 뭐가 되면 안 돼? those가 되면 안 돼요. 노르웨이의 그 증가량보다 더 less than, 적었습니다. 증가가 얼마 안 됐어. 자, 그 다음, 마지막. 네덜란드에서. 자, 네덜란드에서는 전기차 재고량이 was more than three times인데 3배가 안 돼요. 두 배 정도 더 컸습니다. 2016년에 뭐보다? 2014년에 뭐다? 마지막도 전면국계 이렇게 묶어 주시고. 요 정도 정리할 수 있겠네요. 자, 여기까지 하고요.